동네방네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성북경찰서 음주 가상체험장 신설. 서울 성북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경찰서 본관 5층에 서울청 최초로 음주 가상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. 체험 방식은 음주 고글을 착용하고 바닥에 붙여진 발바닥을 따라서 약 15m 정도를 걸어보는 것으로 개인 음주량에 따라 소주 반병에 해당하는 기본형과 소주 한두 병에 해당하는 만취형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견학자 경찰서를 방문한 한 중학생은 고글을 써보고 어지럽긴 했지만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걸어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교통과 소속 박선아 경사는 체험장 벽면에 성북경찰서에서 주관한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그림 공모전의 입상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다고 하면서 음주 가상체험장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자율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허지영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